안녕하세요. 붕어빵 오빠입니다. 레고에서 부활절 도끼라는 컨셉으로 미니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포장으로 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KC 인증 마크가 있고요. 제조국은 중국. 품질 보증 안내가 적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옆으로 이렇게 열면은 이 옆에 그려진 집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부 상자입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면서도 약간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붕이고요. 누가 봐도 집 같은 모양이죠. 여기에 문을 열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있어요. 손 넣어서 조심히 꺼내도록 할게요. 자, 문을 열고 나온 토끼입니다. 탈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얼굴은 개구쟁이 같은 포장이고요. 지금 눈썹이 형광 오렌지예요. 그리고 이빨 토끼 이빨이 나와 있죠. 죽은 개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토끼 꼬리가 그려져 있어요. 예,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손에 들고 있는 이 붓으로 계란에 색을 칠한 겁니다. 참고로 이 토끼 탈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바로 이 미니 피규어 시리즈에 토끼가 있었습니다. 처음 당시 나왔던 미피이고요. 이후에 나온 미피입니다. 물론 이것은 뽑기로 나온 것이고 이거는 상품 아니면 혹은 이런 상품으로 나온 것입니다. 비교로 한다면은 뭐 탈은 똑같고 일단 얼굴과 몸 그리고 손에 든 이 소품이 다르죠? 자, 뒤를 보시면 여기 이 토끼도 꼬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이쪽이 좀 더 크죠? 비교를 해봤습니다. 잠깐의 비교. 자, 지금까지 레고 미니 피규어 부활절 토끼를 개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